민들레 유서 김을연. 나무가 되기를 원했는지도 모른다. 1년에 한 번씩 죽어가는 풀이 아니라 내 이름을 걸고 온 마음을 다해 뺨 붉은 사과처럼 멋진 열매를 맺고 세상 첫날에서 마지막 날까지 죽지 않는 나무가 되기를 원했는지도 모른다.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풀이라 해도 스스로는 키 작은 나무였으니 나무도 풀도 결국은 한 뿌리였지 않았던가. 이 뿌리로 줄기와 꽃잎을 세우지 않았던가. 더 멀리 더 깊이 가보자. 오늘이 내일의 운명이라면 나는 썩어 없어질지라도 내 홀씨는 살아서 저 히말라야 산정이라든가 마리아나의 밑바닥까지 헐헐 가리. 전생이 닿지 못한 곳으로.